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저는 천천히 좀 캐나다에서 프랑스 사람이에요.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7개월. 2년. 오케이. 한국어를 왜 배우시나요? 한국 사람, 한국 가족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족이 한국 분이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아마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싶어요. 자신만의 한국어 공부법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공부해요? 어떤 수업? 수업. 네. Homework. Homework 공부하고. 숙제하고 수업 가요. 한국에서 친구들 아직 안 만나지 않나요? 미국 친구 있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 예 없어요. 네. Thank you.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라첼에서 온 길리안입니다.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9개월. 한국어를 왜 배우시나요? 장학금 받고 싶어요. 장학금. 한국예술전문학에서 학교에. 대학원 가고 싶어요. 자신만의 한국어 공부법이 있나요? 많이 다른 방법이 저기 있어요. 네. 아직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혹시 웹툰? 제가 웹툰 보고 싶은데 조금 아직 어려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이탈리아 왔어요. 네.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6년 됐어요. 처음 됐네요. 와. 저는 2년째. 2년째? 나도 2년째 됐어요. 2년 됐어요. 한국어를 왜 배우시나요? 원래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어떤 드라마 좋아요? 제 처음 첫번 드라마는 신데렐라의 언니였어요. 그때부터 여러 드라마 다 보고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네. 저는 나중에 한국에 일하고 싶어요. 어떤 직업? 음악 PD. 음악 PD? 저는 대학교에 가려고 싶어요. 대학교 입학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신만의 한국어 공부법이 저는 말하기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하기 더. 저 혼자 말은 자주 한국어로 해요. 와. 네. 그렇게 하다가 제 말투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혼자 한국 책 읽어요. 저는 혼자 음악을 영화를 좋아해요. 음악하고 영화로 보네요. 어떤 영화 좋아해요? 한국 영화 좋아해요? 그냥 다 좋아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Korean? 2년? 2 years? 2 years, 2년. 1년 됐어요. 네, 1년 되셨군요. 네. 한국어를 왜 배우시나요?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민윤기 이 K-드라마 좋아해요. 음과 좋아해요. 음식 좋아해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떡볶이. 아짱, 가장게장, 순두부지게. 너무 맛있다. Korean food. Do you have your own study method for Korea? 자신만의 한국어 공부법이 있나요? 트위다? 유튜브, 넷플릭스, 케이드라마, 케이팝. Thank you. 감사합니다. Hi, what's your name and where are you from? I'm Nagi and I'm from Japan. Okay. How long have you been learning Korean? Actually, I took Korean class 2 years ago, but now I don't do it anymore. Okay. Because I like Korean food or drama and music. Do you have your own study method for Korean? Just textbook from university. Okay, thank you. Oh, hi, I'm from South Africa. My name is Chelsea. Maybe 4 years. Oh, yeah. But small, not a lot. Because I live here at the moment and I need to get better at Korean. And I think Korean is an interesting language. Do you have your own study method for Korean? I practice on Duolingo every day, basically. And I try to talk to my Korean friends in Korean. Mostly they talk and I listen. Thank you.